И теперь мы хотим представить специаль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которое мы подготовили для Expedition Tour. Юна 씨, 뭐죠? 이번에 이번 투어를 위해 아주 특별히 준비한 무대입니다. Это очень специальное, что мы подготовили для сегодняшнего тура. 저희가 정말로 열심히 준비한 무대입니다. Мы правда очень старались.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Поэтому мы ждем горячую реакцию от вас. Let's go! Look at
셋, 넷. 민기, 점프 무슨 일이에요? 잘했어요. 예. 점프가 너무 낮은데요? 민기, 조던. 민기, мне кажется, у тебя слишком низкий прыжок был. Это что, Майкл Джордан? 아, 이 질문 되게 해주셨대요. 아, 제가 원래 점프를 못해요. 아, 예. Вообще я очень плохо прыгаю.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я попробую еще раз. 5, 6, 7, 8. 민기야, 많이 늘었다. 민기, у тебя прогресс. 자, 둘, 셋! 오, 엑스 파티! 하이! 고맙습니다!
которую будет? Bruno Mars. Какую же песню спеть, Bruno Mars? Power.
Thank you.
도와주신 우리 무대 감독님, 무대 감독님과 우리 프로듀스 프로덕션 랩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오늘 특별히 한국에서 저희의 예쁜 모습을 투어하는 모습을 담아주시려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엠넷에서 오셨는데 저희 촬영 감독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также сегодня приехали специально из Кореи операторские группы, чтобы снять нас. Мы тоже хотим их поблагодарить. 중요한 우리 마지막 이제 멘트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이번 공연을 기획해 주신 И напоследок мы бы хотели сказать еще спасибо самым главным людям. Это люди, которые организовали сегодняшний концерт.
자, 연락시켜주세요. 자, 둘, 셋! MS4D! 안녕하세요, MS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Expedition Tour! 80's Expedition Tour! 총 15개 도시! 에서 맞이한 Expedition Tour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우! 와우. 모스크바까지 해서 저희가 15개 도시를 돌아다녔고요. 와 미안 너무 시끄러워 지금 미안하다. 네, 굉장히 뜨거운 화학 속에 오늘 마무리가 됐어요. 네. 정말 다친 사람 진짜 크게 다친 사람 없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에이틴이 우리 엑스페디션 투어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저희 멤버들이 이 투어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는 진짜로 저는 진짜 그 뭐지 유튜브 그 영상 같은 거 선배님들 영상 네. 보면 네. 그 콘서트에서 눈물 흘리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네.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왜요? 딱 어떤 남자 느꼈잖아요. 아니 느꼈죠. 근데 종호 씨는 어떤 남자를 느꼈는지 정확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아니 제가 마지막 순서였잖아요. 마지막 멘트가. 마지막 순서 나 앞에서 다 감동적인 얘기를 막 하는데 팬들이 함성을 주는데 그게 너무 진실성으로 진심으로 와닿아가지고 맞아요 저희 울컥했어요. 진짜 울컥해가지고 진짜 눈물이 고였는데 내가 울어버리면 팬 여러분들도 완전 다 완전 막 그런 근데 이 친구로서 내가 뭐가 돼? 아 그렇네. 아니 근데 유노 또 울었어. 아니야 또 울어. 땀이 여러분 정리해드릴게요. 운 거 아닙니다. 땀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하자. 네. 유노는 땀이야. 그럼 유노가 봤을 때 성화는 운 거야 땀이야? 운 거 아니야. 너도 운 거야. 정정하죠. 저희 둘 다 땀이었던 걸로. 나 중간에 인공눈물 한 번 넣었어. 울었대요. 울었대요. 아 잠깐만. 근데 우리 소감 한 번씩 다 말해야 되지 않아? 그래. 좋겠다. 그러면 민기부터. 네. 소감을 들고 얘기할까? 아니야. 어차피 지금 연결 상태 안 좋아서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게 좀 맞추기 힘들어. 근데 거기 앞자리가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럼 앞에 가서 얘기해. 거의. 앞에 가서 앞에 가서 얘기해. 야, 너 정말 똑똑하다. 빛이 많이 반사돼서 오랜만이다. 자, 우리 민기 얼굴 보고 싶어 하시는 이거 오랜만이다. 네. 이번 아이고 예쁘다. 투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아니 옛날 생각 너무 창피한데 옛날 생각 좋네. 우리 데뷔전에 했던 데뷔 생각인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번 투어가 저희가 앞으로 활동과 앞으로의 저희 방향성에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예, 팬 여러분들 좋아해요. 아유, 진기 씨, 호우 유도하지 마세요. 네, 호우 유도하지 마세요. 소감, 소감 다시 얘기 말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편지. 저희는 진짜 가만히 있을게요, 진짜 조용히. 네, 왜 그래? 찢었어. 뭐해? 형 뭐해? 해볼게요. 네. 네, 이제 진지하게? 네, 이번 저희 투어가 저희의 HG의 이제 성장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디딤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우리 에이틴이에게 보여줄 모습이 엄청 더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이렇게 무대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와이스 돌아올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이제 또 곧 있으면 저희 에이틴이 보러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래야죠.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해. 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우리는 더 멋있어질 거니까요 언제나. 네.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 진짜 빨리 나타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에이 너무 창피해. 다음. 동아. 아 동아. 동아예요. 형 어디 갔어요? 아 오늘 자 정정해주세요. 성화 씨 오늘 우리 훈훈하게 갑시다. 오케이. 민규 키가 되게 크구나. 이게 나오네. 우선 나 왜 뿌옇게 아무튼 일단 저희가 이렇게 15번의 공연을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정말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경험도 하고 제일 무엇보다 행복했던 거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에이티니를 만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 게 정말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보고 싶었던 에이티니를 직접 눈으로 보고 저희의 메시지나 저희의 그런 저희 음악적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직접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고생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멤버들 고생했다! 형, 잘했습니다. 떨리죠? 응? 이거 떨리죠? 아니, 전혀 안 떨리는데? 어, 그래? 나 떨린? 아, 크구나. 아, 나 좋냐? 떨린다. 이제 집중하십시다. 이제 익스페디션 투어가 끝이 났는데 일단은 저희가 진짜 이렇게 빠르게 투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에이틴 여러분들께 너무 고맙고 무엇보다 이 두 달이란 기간 동안 15개 도시와 10개의 나라를 오고 다니면서 잘 11개예요? 미국에 있는 5개의 도시와 네. 또 다른 10개의 나라.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그렇게. 내가 오해했네, 내가 오해했네. 네, 별탈 없이 잘 해준 우리 형들한테 너무 고맙고. 막내도 덕담된다. 네, 형들한테 너무 그래, 고맙고. 종호야, 정말 미안한데 월드와이드 큐티가 일어났네. 저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네, 애플가이에요. 아, 진짜 말이 안 나온다. 그치, 헷갈리지, 나라니까. 떨려. 아, 이게 진짜로 떨린다 등겨지. 떨린다.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일단은 이런 기회를 주신 에이틴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이 제일 맞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발판을 디뎠다 생각을 하고 더욱더 성장을 하고 이런 무대보다 더욱더 퀄리티가 높은 무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에이틴이 여러분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빠르게 돌아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막내 귀여워. 오늘 땀 흘린 윤호. 울보. 그리고 여상이 아픈 거 아니에요? 여상이 잠깐 기침 난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주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땀 흘린 윤호. 아니에요. 맞아! 여기! 자, 종호 씨. 네. 여러분 배경음악 한번 깔아주세요. 어떤 음악이요? 네, 영상 편지 느낌으로 한번 넣어주세요. 약간 농장한 거 아니에요? 뭐야? 갈게요. 네, 갈게요. 윤호 이거 맞아요? 아주 맨날 나 저런 거 좋아. 아, 좋아? 여러분! 좋아. 우리 에이티즈가 이렇게 오늘은 대원전 번지 안 된다. 오늘 약간 훈훈하게 BGM을 깔아. 윤호 땀흘렸으니까 오늘 또 땀흘리라고. 오케이. 자꾸 언급할 거예요. 아, 알았어. 갈게요. 우리 에이틴이 우리 에이티즈가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해외에 있는 에이틴이도 저희 많이 준비해서 왔으니까 정말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셨다면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에이틴이 우리 에이티즈가 많이 사랑하고 우리 에이티즈 멤버들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네. 훌쩍훌쩍 항상 고맙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이제 더욱더 성장해서 멋진 에이티즈로 우리 에이티즈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윤호야, 너 BGM 깔아달라 그랬던 게 내가 봤을 때 실수였다. 실수야. 아니, 음을 모르겠어. 샤라라. 홍중이 형. 아, 미안해. 너 끝났어? 한 번만 더 필요해? 마무리해. 윤호 마무리해. 윤호 중간에 진짜 얼마나 헷갈렸으면 본인 에이틴이 그거였어. 아니 나는 그때쯤에 복권 엔딩이 들려가지고 에이틴이라고. 준호가 우리 에이틴이도 많이 열심히 했으니까 이러면서 본인 에이틴이라고 오케이. 빨리해. 자, 우리 에이틴이 알지? 에이틴이와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에이틴이 더욱더 성장해서 이번 투어로 인해 기운 많이 받아와서 멋있는 모습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홍준이 형 계속 가식적인 웃음에 잘생김의 끝판왕 윤호 아닌가. 안녕하세요. 여상입니다. 이렇게 또 세계 많은 우리 에이틴을 만나뵙게 되어 저 지금 턱이 거의 간신히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민경이 아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희 에이티즈한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 우리 에이티니한테 박수! 정말 저희한테 이쁜 추억 만들어준 우리 에이티니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또 그만큼 저희가 에이티니의 사랑을 받아서 더 멋있어지고 더 성장하고 또 우리 에이티니한테 좋고 재밌는 이분 잠시만 오른쪽으로 옮길게요. 네. 아, 네. 오, 대박. 네. 오. 좋고 재밌는 잠깐 이분 아무렇지도 않게 네. 아, 됐다. 네. 네, 좋고 재밌는 무대를 네. 저희가 꼭 여러분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 뭐야? 우영이다. 아이 뭐야? 아이 빌리. 내가 다리가 길다는 거 증명해 볼게. 봐봐. 나 거의 얼굴 네, 허리를 못 푸셔. 오케이 미안 영아 어? 야 나랑 비슷한 거 같은데 내가 공주 형이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된다. 잠시만요. 미안해. 네, 아 우선 저희 엑스페디션 투어 아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안 하면 돼요.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자 저희 엑스페디션 투어 미국 5개 도시와 10개 나라 10개 컨트리를 저희가 돌았는데 11개 11개 컨트리를 돌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엑스페디션 투어를 돌면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브이앱을 하면서 이렇게 댓글로 뭐 저희 나라 와주세요 우리나라 와주세요 라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아직 그때 못 가게 됐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최대한 이렇게 많은 나라를 돌고 엑스페디션 투어를 통해 많은 해외 LT분들 만났는데 그래서 되게 저희 입장에서는 뜻깊고 다음에 만날 때는 더 나은 에이티즈가 되고 있을 거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넌 정말 멋있다. 너 정말 멋있어. 나 하이파이브 한 번만 해줘. 어? 나 하이파이브 한 번만 해줘. 넌 안 해. 약간 줄게. 나왔다. 야 지금 네. 무섭다. 무섭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에이티니. 네 이번 엑스페디션 투어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많이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기다려주시고 계신 우리 한국 팬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얼른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us and we want to come back. 에이! 에이! 아니 이제 우리 아니 갑자기 왜 대본을 읽으세요? 아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Dream come true. 아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대본도 해. Thank you for inviting us. We want to come back here. 다시 오고 싶잖아요. So say my name, please. 오케이. 일본어. 니온니 이키마스. 오케이. 케이콘. 이키마스 から. 조금 待ってください. 오케이. 이쿠 다시가 이쿠요. 오케이. 리더. 리더. 과연 보일지 이쿠요! 리나 이쿠요! 안녕하세요! 아 하지마 그 뭐지? 근데 형 난 궁금한 게 있어. 뭔데요? 형 오늘 삽살이에요? 약간 오늘 삽살인데? 왜 그래? 머리가 귀엽지 않아서 오늘 저 할게요! 네 저 할게요! 앉아 오늘 되게 지금 이거 할라할라 포스터 같다. 아 Hello. Thank you for being here. 오케이. 산이 혼자 박수 치는데? 리더가 말씀하신다. 하여튼 정말 공손해. 오케이. 정말 이렇게 그 저희 이제 투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투어를 돌게 돼서 진짜 영광이고 정말 행복하고 저희가 앞으로 또 얼마나 멋있는 모습으로 이제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투어를 많이 돈 것처럼 또 앞으로도 해외 곳곳에 많은 에이티니 분들 찾아뵙도록 할 거고 그리고 빨리 또 한국에서 얼른 저희 단독 콘서트를 할 수 있게 예! 저희가 더 노력해서 에이티니가 그렇게 저희 한국 에이티니 분들께도 많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리더의 말씀 주셔서 박수 쳐라! 정말 감사하고요. 진짜 앞으로 저희가 아직
데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6년, 60년 더 보여드릴 게 많으니까 오늘 또 공연이 끝났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또 저희를 또 세계 어딘가에서 또 기다려주시고 계신 에이티니 분들도 너무 이제 초조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어디든 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중이 형 영어로도 해주세요. So thank you for being our 80s expedition tour. Yeah. I hope we will come back soon and we will meet again. And wow. Don't worry anything. We will. What? We will come. Wha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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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e will be side of you always. Thank you. 형 오늘 영어 했어요? 영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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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 근데 나 나갔을 때 진짜 잘 생각이 안 나던데 말 진짜 잘하네. 그래. 생각이 안 나? 뭐? 뭐? 야! 여러분 저희 이번 투어가 전부 우리 에이틴을 합산하느라 얼마나 오셨는지 아세요? 합산하느라 몇 분이 오셨는지 아니고 그건 정확하지 않을까? 네, 정확하지 네, 않으니까 네. 뭐? 뭐? 그런 소리면 뭐? 뭐? 야! 예! 웃어? 세계 곳곳에서 어쨌든 정말 많은 에이티니를 만났다는 거 맞아요. 네, 저희도 되게 뜻깊고 앞으로도 저희가 더 에이티즈가 발전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렇게 오늘 또 마무리해서 저희가 네. 또 여덟 명이 다 같이 이렇게 브이앱을 또 할 수 있어서 네. 너무 기분이 좋고 설렌다, 마지막으로 아마 설렌다. 우리 옛날처럼 에이티즈 에스페디션 투어 끝났잖아요. 이제 기념으로 캡처 타이 한 번. 그럼 끝난 끝난 기분을 끝난 기분을 네, 보여드리도록 네. 하나 둘 셋. 나 얼굴이 완전 빛나가지고 형 별처럼 하나 둘 셋 안 보이지롱 하나 둘 셋 와 아마 이제 해외 팬분들은 지금 같이 보고 계실 텐데 한국에 계신 팬분들 아마 일어나셔서 아마 많이 보실 것 같아서 또 74,000명 보고 계세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팬분들께도 또 오늘 하루 또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그렇죠? 안전한 하루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희도 금방 또 한국에 가서 맞아요. 또 우리 사랑스러운 또 언제가 될지 모르는 다음 또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얼른 준비 열심히 해서 맞아요.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괜찮아요. 아 네 그럼 오늘도 이제 마지막 인사드려야죠. 네. 오늘도 네 엑스페디션 투어 여러분 덕분에 건강에 잘 맞췄고요. 얼른 돌아가서 열심히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둘, 셋! 에이티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